그다음에 주택도시기금에서 한 3조 떼어오겠습니다. 네. 아, 기금 돌려받게요. 예, 공제기금에서 4조 땡겨오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3조 땡겨오겠습니다. 벌써 이제 기금 관련해서 이만큼씩 땡겨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지방에다 내려주기로 원래 약속했었던 돈 중에 한 3조 아니 6조 5천억을 그냥 안 내려보내겠습니다. 아, 지방에 내려보내 돈을. 예, 그다음에 불용이라고. 예, 나머지는 또 이제 불용 이자님 말씀하신 거. 그 다음에는 한 7조에서 9조 사이는 그냥 원래 쓰기로 한 거 안 써버리겠습니다. 이걸 다 더하면 대충 30조입니다. 아, 잘 맞췄네 그래도. 야, 근데 진짜 그러니까, 영끌이네 이거는. 그렇죠. 딱딱 그런 거 모았네 그냥. 그러니까 요렇게 하겠다는 요 30조 떼오기 대책이 네. 그래 합리적이다. 네. 아니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건 이제 다뤄볼 건데 두 가지 정도 먼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외평기금 관련해서 좀 네. 말씀 나누려고 해요. 네. 외평기금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달러 전쟁할 때 환율 네. 전쟁할 때 쓰는 외환당국이 전쟁 나갈 때 쓰는 실탄이에요. 총알입니다. 그게 이제 정부가 볼 때는 어? 거기 돈이 좀 남았네? 그거 땡겨 쓰지 뭐 이렇게 한 건데 사실 그 돈은 펀드가 아니에요. 잘 운영해서 남은 수익이 아니고 달러 전쟁했을 때 달러를 시장 내다 팔고 바꾼 원입니다. 그게 이제 달러가 예. 막 크게 오르거나 아니면 막 네. 변동이 막 클 때 그걸 좀 우리 원화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그렇죠. 돈 써서 이제 막는 돈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달러를 그동안 많이 팔았기 때문에 원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어떤 분들은 거기 원이 잉여 자금이 남은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어, 거기 원이 있네 갖다 써. 이게 사실은 네. 또 언제든지 달러로 바뀔 수 있는 돈인데 그걸 낼름 갖다 쓴다. 네. 라고 하는 게 문제고 문제는 지금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부가 예측한 환율 변동 밴드가 지금 전쟁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1300 초반에서 또는 뭐 심지어는 1400을 터치하더라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전쟁이 임박한 환율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일단 판단을 나이브하게 한 것 같고요. 둘째로는 총알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 250조 정도 외평기금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가지 판단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연초에 1320 정도까지 연초는 아니고 이제 몇 달 전에 사실은 좀 환율이 내려가다가 지금 네? 뭐 미국발 우리 트럼프 아, 얘기했습니다만 예, 곧 1400원이고 네. 적어도 1370에 1400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높은 구간으로 현재 지금 환율이 네. 될 것처럼 당분간은 예상이 되는데 정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전쟁이 임박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환율 전쟁이. 두 번째는 정부가 한 250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이것도 틀린 얘기예요. 내년에 250조가 69조가 줄어요. 이번에 돈 가져간 거 말고 가만히 어, 내버려둬도 외평기금 자체가 줄어요. 69조가 줄어들어요? 네, 어디로 갑니까? 다 빼먹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넣어들 돈 안 내니까 69조가 이미 줄어요. 그러니까 지금 250조 있으니까 충분합니다라는 말이 내년에는 또 정 안 맞고 그 250조 안에도 지금 당장 꺼냈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유동자산이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유동자산이 69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유동자산도 이미 2년간 42조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밀한 데이터를 보면 이 외평기금이 정부 세수가 빵꾸났다고 해서 그냥 막 가져다 쓸 정도로 여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더구나 환율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 중에 하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습게 접근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단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외환 위기라는 건 달러가 부족해서 나라가 달러로 발행한 채권값을 못 갚으면 나라 부도가 난 걸 우리가 한번 경험했잖아요. 네. 그래서 달러 예를 들어 달러값이 치솟기 시작하면 외환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냐면 방법이 뭐 있어요? 달러를 막 팔아야죠. 그래서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가게 해서 이렇게 이제 외환시장 안정을 가져오는 건데 달러를 팔려면 달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네. 달러를 사둬야 할 거 아니에요. 달러나 달러 표시 채권을. 그걸 사두려면 돈이 어디서 나요? 그래서 이제 채권 발행한 걸 이게 외국간 평행기금 채권 외평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우리 돈으로 이제 국간을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 여기 한 120, 30조 정도 외국간 평행기금 이 국간을 우리 돈으로 쌓아놔요. 그런데 이걸 쌓아 정부가 이거 이렇게 큰 돈을 쌓아놓고 가만 놔두겠어요? 이것도 굴려요. 달러 사기 전에 조금이라도 굴리죠. 당연히 그렇겠죠. 얼마나 소중한 돈인데. 네. 그래서 보통은 미 국채 사고 이래서 한 2% 수익률을 내요. 근데 우리 정부가 이걸 요거 빼서 쓰면 요 굴릴 돈이 없어지잖아요. 정부가 이거 왜 빼서 쓰죠? 국채 발행 안 해서 장부에 누구 정부 기간 동안 몇 해 적자가 이만큼 발생했습니다를 가리기 위해서 이걸 잠깐 빼서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기 국채 이자가 안 들어가는 대신에 우리가 이것도 이 외평기금 굴려서 얻을 돈을 그 기회비용 2% 정도의 수익률이 상당 부분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MB정부 때도 4대강 그때 저 출입기자였는데 4대강이 21, 기억도 안 나는데 22조인가 늘었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 다 하면 국가 재정이 너무 펑크가 많이 나고 국채 발행을 너무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공한테
너희가 공사하지 너희가 돈 빌려. 아, 수공이라는 요만한 기업이 1년에 2천억 2천억 영업이익 나는데 그래서 수공이 11조 수공채 특수채를 발행했어요. 12조요? 11조. 절반을 떨궈버렸네요. 그러면 나라 장부는 절반은 깨끗해지니까 일종의 분식이에요. 그리고 그 이자가 얼마겠어요? 1년에 4%에 발행이 됐어요. 1년에 5천억 가까이를 지금도 갚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정부가 수공이 어떻게 5천억을 갚아요? 네. 정부가 계속해서 자본금을 채워주고 있죠. 1년에 3천억, 4천억씩.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부 장부에는 이제 괜찮은데 그때 국채 발행 차라리 그냥 아유 빚 많이 내고 4대강 공사할게요 했으면 국채 발행 이자는 1% 2%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자는 차라리 이자는 덜 들어갔을 텐데 장부 깨끗하게 하려고. 근데 지금 정부도 장부 깨끗하게 하려고 기금에서 땡겼으면 갚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갚아야죠. 갚느라고 이자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 당연히 합니다. 이제 그 기금이 100조 원이 채워져 국간에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200조 원이 채워져 있어야 되느냐, 50조 원이 채워져 있어야 하느냐.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계속해서 국회에서 나와서 아, 이 정도만 있어도 지금은 외환이 안정된 상황이에요. 급하게 갚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숨겨진 데이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그럼 지금 아까 대충 한 240조 있는데 내년에 한 140조 정도로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환율 방어에 100조 썼어요. 썼어요 이미 그만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아차하면 많은 돈이 아니에요. 쓴 게 지금 이 수준이에요? 그럼요. 기록이는 옵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3조에 100조 썼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한 250조 있으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기금 좀 얘기 좀만 더 해볼게요. 좀 더 쓰면 그러니까 그러면 환율 좀 더 안정돼요? 한 100조 더 쓰면? 아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게 쭉 들어가야 되는 돈이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도시주택기금을 이번에 또 땡겨 쓴다는 거예요. 도시주택기금? 근데 이것도 문제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다른 기금하고 성격이 달라요. 다른 기금은 예를 들어서 일단 정부의 수입으로 세금이 한번 들어오잖아요. 정부가 그걸 다시 공자기금에 넣었다가 그걸 다시 외평기금으로 넣는 등 어쨌거나 정부 돈으로 한번 들어온 돈이에요. 근데 이제 주택도시기금은 뭐냐면 우리 청약통장 들어오면 그 돈이 글로 가고 집 살 때 국민주택 채권 사면 그 돈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그럼 우리가 청약통장 넣었다가 해지하면요.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돈을. 네.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기금과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다하다가 자기네들이 세수추계를 잘못하고 나니까 이제 정부가 여차하면 갚아줘야 되는 부채성 기금에도 손을 대다라. 이건 이제 일시적으로 다 돈 뺄 일은 별로 없을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심하는 거지만. 그런데 이 그런 돈에까지도 다른 기금과 성격이 다른 이 부채 기금까지도 한 번 더 부채를 내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갚아줘야 될 돈을 땡겼을 정도다라는 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주택 기금까지 손을 대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주택 기금도 여유가 없어요. 지금 49조에서 3년 전에 출발했다가 지금 13조예요. 더 땡겼을 수도 있었네요. 없는 상황이에요. 예. 아, 그래요? 예. 많이 없어졌네. 한 36조 썼어요. 그러네요. 3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땡겨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을 하라고 주택 관련한 공공사업이나 이런 거 하라고 한 돈인데 네. 지금 다 땡겨 써가지고 공공사업 할 생각도 없는데 거기 돈을 더 채워서 해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에 내려다 줘야 될 돈 6조 5천억을 안 줬는데 안 준다는 건데 이거 안 주면 뭐 지방 재정 작살나는 건 뭐 뻔하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요. 아주 웃기는 일이 벌어져요. 아, 많이 나셨네요. 예, 뭐냐면 동시에 정부가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내년에 경상 이전 수입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라는 거예요. 경상 이전 수입이 뭐예요? 그래서 1.6조를 더 편성해라라는 건데 이러니까 사실은 우습게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야?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알았어, 이게 뭐냐면 과태료 벌금 몰수금이에요. 안 돼, 안 돼. 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지방에다가 내려둬야 될 돈 6조 5천억을 안 주니까 지방에서 곡선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거기 지방 경찰들이랑 공무원들이랑 해서 더 걷어? 과태료, 주차 딱지, 몰수금 그거 벌금 그거 풀로 땡겨. 그래서 1조 6천억 벌충해서 그걸로 살아.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대책이 대책의 끝단에선 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카메라 더 달리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카메라 달리지. 주말에도 막 공무원들 나오고 지금 민생 치안에 힘써야 될 경찰력들이 곳곳에 숨어가지고 딱지 뛰러 다녀야 되는 그런 정도로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일이 생기는 일을 대책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정부는 적게 쓴다고 했고 적게 걷는다고 했는데 그럼 대안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대안은 많은데 일단은요. 일단은 왜 이런 충격적인 사태가 났냐면 세수 추계를 틀려서 그래요. 덜 들어오면 덜 들어온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온다라고 정확하게 예측을 해야 적어도 그렇게 시작하고 나서 남은 1년 살림에 문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어요. 독일 같은 나라의 최근 3년간 정부의 세수 평균 오차율이 5.7%예요. 우리 몇 퍼센트예요? 대한민국 21세기 첨단 국가에서 12.4%예요. 평균. 그리고 이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초과 세수를 못 잡아내가지고 그때 적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못 줬어요. 돈 없다고 기재부가 네. 그래가지고. 근데 네. 정부 바뀌자마자 50조, 60조가 남아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더 거친다고 했는데 작년 거꾸로 56조가 덜 들어왔고 올해 30조가 덜 들어와요. 근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충격적으로 세수 추계 오차를 내놓고도 아직은 자기네들 목표대로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고 문제는 뭐냐. 이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내년에는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세수가 10% 더 들어온다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안이 들어와 있어요. 근거는 뭔데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수출 역대치로 올라가고 어쩌고 경쟁 성장률 어쩌고 저쩌고 이거 틀린다에 5천원 걸겠습니다. 5천원 겨우 5천원이에요? 정부는 지난해 세수 펑크를 메꾸기 위해 환율을 안정시킬 때 쓰는 비상금인 외평기금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올해는 그러지 않겠다고 경제부총리가 직접 불과 한 달 전에 약속했는데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달하자 이 외평기금을 또 끌어다 쓰기로 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는 30조 원에 이릅니다. 지난해 50조 원대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세수 부족입니다. 정부가 오늘 이걸 어떻게 메울지 계획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금년도 세출 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을 특별 목적을 위해 써야 할 기금에서 당겨 쓰기로 했습니다.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환 평형 기금에서 최대 6조 원, 청약 통장 등을 재원으로 정책 대출에 활용하는 주택 도시 기금도 최대 3조 원 쓰기로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쓰지 않기로 한 불용액도 최대 9조 원에 이릅니다. 일반 회계하고 기금하고는 사실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라는 건 고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히 외평 기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부족을 막는 데 쓰겠다고 해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는 한 달 전만 해도 그럴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외평 기금과 관련돼서는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단계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이 바뀐 겁니다. 국회에서 지금 허위 보고한 거거든요. 거짓 보고한 겁니다.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은 커지고 대외 신인도가 떨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